거래 자료 입력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시 다음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사항만 보고 자료 입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가지 사항을 전부 한 번씩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매출 시에 발급한 증명 서류를 매입 시에 수령한 증명 서류를 꼭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유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품목이 2개 이상일 경우 복수 거래로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의 그 거래처와 하단의 거래처가 다를 경우 하단의 거래처명을 변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자료는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을 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고요. 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제시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 공급대가라고 부릅니다. 지문에 이렇게 공급대가로 제시되면 나누기 1.1 하셔서 공급가액란에 세금계산서 자료는 공급가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을 넣는 겁니다. 하지만 과세 이용 수중, 유형으로 말하면 건별, 카과, 현과는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공급가액란에 입력을 하시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분리돼서 처리됩니다. 환경 등록에 설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의 경우에는요, 환율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세법에 따른 환율을 가지고 공급가액을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요, 거래처 명단에 카드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에 불공이 있는데요, 매입 쪽에. 이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그 해당되는 매입한 물건이 공제되지 않는 거래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공제가 되는 거래는 과세, 수입이라면 수입으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회계 처리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유형자산 처분 회계 처리인데요. 이 회계 처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 거래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하시고요. 1월 거래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월 1일입니다. 주식회사 장백상사의 상품을 200만 원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요, 11번 과세로 입력합니다. 과세는 부가세 10%짜리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국내에다 판 거니까 10%짜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과세일 경우 그10% 부가세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공급처명에 거래처 두 자를 쓰시고요. 선택해서 입력하시고 전자란에 여, 그 다음에 분괘는 외상으로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상품을 2번 외상을 선택합니다. 자, 자동으로 분괘가 잘돼 있고요. 대변에 이 제품 매출을 상품 매출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값이 매출은 제품 매출로 되어 있다고 말했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에 포함된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부가세 예수금으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죠? 예. 이렇게 전부 외상으로 팔았을 때 분괘번호 2번 외상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돼서 우리가 하단에 그판 물건만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외상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른데요. 3번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외상 매출금 쳐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보송상사의 제품 200개 단위당 가격 10만 원짜리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시험에 세금계산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매출 쪽은 우리가 법인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전자로 나옵니다. 예, 과세입니다. 예, 지문의 수량과 단가가 동시에 나오면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가에 예,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죠. 예, 단가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가 그대로 공급가격으로 계산돼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찍히게 돼 있습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가 곱해져서 공급가격이 되고요. 이 공급가격 10%가 부가세로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실 때 단가에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기에는 마찬가지로 2번 외상을 하시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동해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대금은 지난달 말에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선수금이죠? 선수금. 나머지는 이달 말에 받기로 하다.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예. 그럼 과세고요. 제품입니다.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을 넣으시고 동해를 넣어줍니다. 전자란에 여, 그 다음에 분기는 이럴 때 3번 혼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부 현금하고 전부 외상 매출금이 아니면 혼합이 가장 빠른 분기입니다. 두 개의 계정이 맞는 걸 확인하시고, 맞아요. 차변에 가서 계약금이 나오면 매출하고 관계되는 계약금은 선수금이고, 매입하고 관계되는 계약금은 선급금이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그다 써놓으셔야 돼요. 매출, 선수금, 매입, 선급금. 지금 매출이죠? 자, 물건을 줬으므로 이제 선수금을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니까 차변에 쓰셔야 되겠습니다. 300. 외상은 외상 매출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네, 1월 4일. 수출업자와 수출주와 임가공 용역을 체결한 주식회사 감성물산의 제품을 1,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기합수표는 주고받을 때 현금입니다. 지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수출업자한테 직접 수출을 한게 아니고요. 직접 그 수출한 물건을 공급한 게 아니고 수출업자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회사한테 제품을 공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10%짜리 과세세금계산서가 예,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보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세가 되겠습니다. 감성물산이라는 회사한테 우리가 판 거고요. 이 회사가 우리한테 물건을 사다가 수출업자한테 이제 공급하겠다는 그런 거죠. 우리는 수출업자한테 공급하는 게 아니니까 세금계산서는 영수율이 아니라 예, 과세세금계산서입니다. 분기는 자기합수표는 현금이고 그다음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할 것이므로 혼합으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5번 보겠습니다. 한라상사의 제품 1,000만 원어치를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거래 대금 중 200만 원은 한라상사의 주식회사 부천상사에 대한 매출채권 받으름 아님으로 양수하였고, 매출채권 중에 받으름이 아니면 외상매출금이죠. 따라서 외상매출금 부천상사 거 받았고 이런 뜻이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회계 처리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매출의 과세. 예, 똑같은 과세면 예, 엔터 치시면 복사됩니다. 근데 똑같은 제품이면 엔터 치시면 또 복사되고요.
자, 거래처 넣으시고요. 네, 거래처 넣고 전자라는 열을 하고 분괘는 혼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변에 외상매출금 부천 상사 거 양수했습니다. 자, 부천 상사의 외상매출금 우리가 양수했으므로 하단에 거래처를 바꿔야 되고요. 네, 그래서 하단에 거래처 코드 자리에 부천이라고 써서 부천 상사로 변경합니다. 네, 그다음에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월 6일 명성물산 주식회사의 제품을 300만 원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잘 보시면서 천천히 문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판매대가 전액에 대하여 명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당기차익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대금은 당기차익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예.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렇게 처리하시고 하단에 분괘를 위해서 분괘 혼합 차변에 이 자리에만 뭐 쓰면 돼요? 당기차익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다음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상사의 제품을 3천만 원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대금 3,300만 원은 삼성카드로 결제받았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카드로 결제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럴 경우 뭘로 입력하셔야 되냐면 세금계산서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계산서는 발행을 한게 맞고요.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맞고 카드로 결제는 해줬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카드 전표를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걸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 전표를 동시에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카드 전표를 발행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카드 전표를 중복 발행했다. 그런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므로 세금계산서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다만 중복 발행을 했다면 이 중복 발행한 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 신고가 첨부 서류에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적용 및 카드 매출을 넣어서 이걸 반영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거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돼야 돼요. 과세 제품 3천만 원 갑을 상사 여. 자,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 받았으니까 돈은 못 받은 거죠. 예. 이렇게 따라서 이럴 때 2번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에 제품 팔고 돈 나중에 받은 거니까 카드사가 들어가야 돼요. 카드 결제했으므로 카드사한테 돈을 받아야 되므로 카드사 이름 쓰고 삼성카드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 여기까지. 단 중복 발행이 된 것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중복 발행을 언급을 하면 외상매출금이 카드사가 있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기다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상단에 F8 적용 및 카드 매출을 넣어서 이 부분의 카드사를 삼성카드로 이렇게 한번더 선택을 해주셔서 처리하시면 첨부 서류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예. 시험 보실 때는 이 자료는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거래처 바꾸는 것까지만, 예. 자, 그리고, 그 분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단에 분괘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요. 이 분괘를 가장 빨리 하는 거는 제품 팔고 돈을 나중에 받는 거니까 외상이거든요. 외상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해도 되고요. 혼합으로 하면 이렇게 되니까 외상매출금 쳐서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카드란 것 때문에 이제 4번 카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카드사를 이제 골라주고, 그러면 카드사가 자동으로 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 대신에 미수금이라고 찍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카드사를 골랐기 때문에 카드사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분괘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리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주식회사 금강이 다음과 같이 제품을 할부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할부금은 약정 기일에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그러면 전체 총 판 거는 4천에 400, 부가세 400이고요. 나누어서 받기로 했네요. 예, 4차에 걸쳐서 할부니까. 그래서 1월 8일부터 해서 6월 8일까지 할부로 보니까 단기 할부군요. 단기 할부. 예, 부가가치 세법에 의거하면 할부로 판매했을 때 그 단기하고 장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 할부 판매는 공급가액을 쓰실 때 물건 전체 금액, 인도한 물건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에 쓰는 거고요. 장기 할부 판매는 대금을 받은 것을 공급가액에 쓰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이 문제, 단기 할부 판매니까 8번은 단기고요. 그 다음에 얼른 밑에 9번 보시면 9번은 장기 할부라고 되어 있어요. 장기 연부라고 나온 게 장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주기로 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게 장기 할부입니다. 장기는 9번에서 설명을 하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과세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전체 금액을 씁니다. 단기 할부 판매의 그 부가세법상의 공급 시기는 공급한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급한 날에 전체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월 8일자로 돈 그 1차 할부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나누어 받는 것이므로 혼합을 하시고요. 차변에 처음에 받은 거 보통 예금,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 나머지 외상매출금,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단기 할부니까요. 예, 회계상의 단기 할부, 장기 할부 회계에서는 매출액은 전체 금액을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9번하고 예, 문제를 보니까 10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예, 세무에서만 나오는 문제거든요. 일단 그 중요 표시를 하시고요. 이 문제 90번이 8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 90번을 입력할 때 어떤 점이 주의해야 되는지, 예, 그런 걸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화면에 보여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무역과 다음에 장기 연부 조건의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연부는 나누어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말로 하면 이렇게 제품을 인도하였다. 장기 할부 판매했다고 그랬습니다. 1회차 할부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제품 인도와 동시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매출 수익은 판매 대가 전액을 명목 금액으로 인식하였다.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단 2, 3회차 할부금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을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게 장기 할부죠. 장기 할부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부가가치 세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돈을 받는 날이 공급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공급식에 맞춰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1월 9일자로 돈을 받았는지를 봐야 되고요. 1월 9일자로 1차 할부금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2억에 2천이죠. 지금 보니까 2억 돼 있으니까 부가세 별도니까 2천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러면 1월 9일자로 이 금액만 공급가액에 쓰셔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회차 할부금 받을 때또 이거 발행해야 되고, 3회차 할부금 받을 때또 발행해야 됩니다. 즉, 세 장의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돼야 돼요. 장기 할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대금을 받는 날이 공급식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8번 문제 방금 전에 풀었죠? 할부가 단기 할부. 단기 할부를 그냥 할부 판매라고 부릅니다. 부가세법에서. 이렇게 단기 할부일 때는 물건을 준 날, 대금을 받는 날이 아니라요. 물건을 공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공급가에게 전액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가 나와서, 그 할부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 단기, 장기의 그 기간은요, 회계 기간하고 좀 다릅니다. 세법에 단기 할부했을 때그 단기, 장기 할부했을 때 장기는 회계 기간하고 좀 달라, 회계에서 기간하고 좀 달라요. 회계에서 처리하는 그 기간하고 다릅니다. 회계에서 기간을 따질 때 보고, 기간, 종료일, 즉 결산일 기준으로 해서 기간을 따지기 시작하죠. 결산일 기준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이내라고 했을 때는 다음 년도 말까지입니다. 보고 기간부터 따지니까.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 기간 따질 때 우리가 따지는 것처럼 따져요. 거래 발생일로부터 따집니다. 거래 발생일로부터 따집니다. 그 말을 왜 하고 있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잘 보면요. 이게 1월 9일날 거래가 발생했고, 이 대금을 다 받는 날이 2019년 1월 2일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회계 기간하고 세법의 기간이 일치된지를 봐야 됩니다. 회계에서 이것도 장기라고 그러죠. 세법도 이를 장기라고 그래요. 둘다 장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만족했습니다. 두 번째, 장기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팔 경우 회계에서는 장기외상매출금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출제자가 이 장기외상매출금으로 쓰지 말고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외상매출금 처리할 것. 그래서 이런 단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문제에 맞춰서 그냥 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계에 의거하면 할부 판매할 때, 장기든 단기든 할부 판매할 때 전체 판매 금액을 매출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법에서는 이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받은 돈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개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치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하라고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 수익은 판매 금액 전액을, 판매 대가 전액을 받을 금액으로 인식해서 매출액으로 처리해라. 명목 금액은 받을 금액이란 말이거든요. 전체 받아야 될그 대금을 매출로 처리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단에 분괴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급가액을 쓰실 때 부가세법에 의거해서 쓰셔야 되니까 대금을 받은 것만 써야 되겠죠? 2억. 자, 분괴는 혼합을 하시고 이쪽입니다. 제품 매출 쪽에 이 금액을 전체 금액으로 쓰라고 그랬으므로 6억으로 바꿔야 되겠죠?
부가세는 회삿게 아니므로 예. 매출액, 공급가액 전체 금액을 다 이렇게 이 금액을 써달라고 한 겁니다. 매출 수익에 대해서 예. 자, 이거 대금은요, 예, 보통예금 통장으로 1차 할부금 받았으므로 2억 2천 이렇게 되겠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처리하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예.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유사 문제인데 문제가 조금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태백의 제품을 3억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제품을 인도하였으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전자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보니까 거래가 발생일로부터 그 세법에서는 장기 단기를 따지기 때문에 1년 넘죠? 예, 장기가 맞아요. 할부금은 약정 기일에 정상적으로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1월 10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2번 문제를 좀 보시면, 2번 문제를 보시면, 앞부분 문제하고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회계상으로 말하면 거래 발생일 1월 10일이지만 회계상의 1년을 따질 때는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래요. 예,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따지잖아요. 다음 년도 말까지가 1년입니다. 그래서 회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판매는 단기죠, 단기.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세법 입장에서 보면, 세법 입장에서 보면 장기가 맞고요. 그러니까 세법에 따라서 공급가액을 써야 되니까 대금을 받는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래가 발생하면서 일부 대금을 받았죠? 일부 대금을 받았어요. 대금을 받았습니다. 1월 10일자에 받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금액을 뭐로 한다? 예, 공급가액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금액은. 이 부분. 이 부분이 공급가액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요. 매출액 쪽 쓰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회계상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단기 할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단기든 장기든 회계상에서는 매출액은 매출을 하는 시점, 즉 공급 시기에 매출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액을 매출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3억의 매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문제는. 이게 바로 9번하고 차이가 있죠. 예, 이거 보면. 전체 금액을 다 써야 되는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게 말이 없잖아요, 지금. 예, 금액에 대해서, 매출의 금액에 대해서 말이 없어. 회계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 둘 다 지금 이건 단기고 회계 입장에서 말하면, 이건 장기입니다, 회계 입장에서. 근데, 공급 시기하고 관계되는, 세법 입장에서 말하면, 예, 둘 다 장기고요. 그렇죠? 조금 혼동될 수 있을 거예요. 회계하고 같이 비교를 하니까. 근데 회계 입장에서 그 매출액 쓰실 때 단기든 장기든 매출 시점에서 전액을 갖다가 매출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나오면서 이 전액을 처리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하단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따라서 전액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을 때는 어떡하냐면 이 지금 지문에 제시된 거 있죠? 돈 받은 것만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을 그냥 매출로 처리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이게 조건이 안 붙어 있으면 9번처럼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회계를 좀 고려하시고 10번처럼 이렇게 조건이 안 붙어 있으면 회계 쪽을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부가세법에 의거해서 매출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하고 이 할부는요, 부가세하고 좀 회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이 지표 매출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예. 3억으로 바꾸지 말라 이겁니다. 지문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공급가격을 제품 매출로 처리하십시오. 시험에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답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일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거래처를 900번으로 등록하고 회계처리를 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회사가 세무갑이죠? 예, 세무갑이니까. 예,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팔았으니까 공급자가 돼요. 예, 과세고 제품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보고 넣으시면 돼요. 그대로. 자, 거래처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칸에서 거래처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단 코드 자리에 플러스 키를 누르고요.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 이름 끝까지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고, 자, 코드 번호 900번을 넣으시고 수정을 누릅니다. 나머지 모든 자료는 세금계산서에 있는 거 전부 다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우편번호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형은 동시로 하라고 그랬는데, 전표 입력에서 유형을 선택하는 건 없고요. 기본값이 동시로 돼 있어서 동시로 들어갑니다. 네, 거래처 등록에서 확인해 보시면 동시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금 받은 거는 하단에 현금, 어음, 외상을 보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혼합을 해야 되겠네요. 예. 먼저 현금부터. 40만 원. 그다음 어음, 제품 팔았으니까 받으러움이 되겠죠? 예, 받으러움. 200만 원. 그다음 외상, 미수금 자리.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되겠죠?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2일 주식회사 장백상사에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금일 반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반품된 공급가액 50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이며 반품 대금은 장백상사 외상배충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회계처리 음수로 할 것. 자, 물건을 팔고 반품돼서 들어오면 물건을 판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 과세,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쓰실 때 음수로 쓰시는 거고요. 반품은 그 회계처리는 외상배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라고 하고 음수라고 그랬죠? 2번 하시면 돼요. 2번. 2번 하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이고요. 우리가 이게 반품되면 매출 환입이 내누리 이걸로 이제 공부를 해서 계정 과목을 연습했는데, 매입 매출 전표의 반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빨라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표시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3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주식회사 우정에 4,400만 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때 공급가액이 4,000만 원만 나와야 돼요.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주식회사 체인지에 대한 원재료 외상 매입액 3천만 원을 우정에서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그 외상 매입금 체인지 걸 없애면 되겠고요. 우정에서 대신 갚아주기로 했으니까. 이게 유형 자산이니까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건물의 취득원가는 1억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4천만 원이 다 되어 있죠. 그럼 그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먼저 빼세요. 그럼 6천만 원이 됩니다. 장부금액 6천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냐면 공급가액 보세요. 4천만 원에 판 거죠. 그래서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하셔서 미리 처분이익인지 처분손실인지를 확인하셔야지 유경자산 회계처리를 틀리지 않습니다. 6천만 원짜리를 4천에 판 거예요. 부가세는 회삿게 아니니까. 그래서 6천만 원짜리를 4천에 팔았으니까 2천만 원의 유경자산 처분손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에 들어갑니다. 4천만 원 넣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일단 혼합을 하시고, 회계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는. 대변에 건물에 취득원가를 넣어줘야 되죠? 예. 차변에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 그 다음에 차변에 이제 받은 돈 쓰는 거예요. 회계 처리했던 걸잘 기억하십시오. 외상 매입금, 체인지한테 갚아야 될거 우정이 변제한다고 그랬으니까 거래처 변경하시고 주식회사 체인지로 3천만 원. 보통예금. 마지막에 유형자산 처분손실 2천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손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유형자산 처분손실 나와야 됩니다. 예. 자, 가운데 외상매입금에 거래처 변경했습니다. 예. 14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스타일의 문제군요. 1월 14일 당사는 주식회사 오상공업의 공장 기계장 질부를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각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자, 외상은 이게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익인지 손해인지 먼저 확인하라고 그랬죠. 취득가액 2,500에서 감가상각누계액 500을 빼면 2,000만원짜리입니다. 2천만 원짜리를 3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번에는 비싸게 팔았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1천만 원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기계장치로 제품 매출을 바꾸고 취득 공과 써야 돼요. 장부에 있는 그 취득원가를 쓰시고 차변에 그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써야 되죠. 네, 차변에 받은 돈 외상 미수금입니다. 상품 제품 판매한 게 아니므로. 네, 그리고 나서 보면 대변에 금액이 부족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넣고 나면 1천만 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유형자산 회계 처리가 어려우므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숙지하시기 되게 하기 바랍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월 15일 당사는 보유 중인 특허권 장부금액 3천만 원짜리를 2,500만 원에 주식회사 지담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관련 판매대금 전액은 당일에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 장부금액이 다 감가상각이 다된걸 말을 한 거죠. 이렇게 3천만 원짜리를 지금 2,500에 팔았으니까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이게 무형자산이니까 무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허권의 이름은 특허권입니다. 무형자산 중에 한 가지죠.
하단에 특허권 장부금액 3천만 원 수정하시고 차변에 받은 돈 부가세 포함해서 2,750만 원 됩니다. 무형자산이고요. 특허권이. 그래서 무형자산 처분 손실로 500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